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 곡을 할때 키를 이제 바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본인이 노래를 하시면서 좀이 노래가 키가 좀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키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할때 키를 이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가 너무 높아, 아니면 노래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제 막 때감을 지르기도 하고 막 삑사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음이 안 올라가기도 하고 뭔가 맛이 없을 때키 조절을 이렇게 버튼을 하나를 뚝뚝뚝뚝 누르면 음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타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원래대로 치되 카포를 끼우면 그게 음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마이너로 치되 내가 통기타를 A 마이너로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키가 좀 낮아서 이제 B 마이너로 내가 연주하고 싶다 하면 카포를 두 개를 끼우면 돼요. 카포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긴 게 카포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타를 이제 이렇게 꽉 조이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포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쓰는데 되게 종류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끼우다 보면 이제 소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카포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지판이 이제 약간 두 칸씩 다 올라가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를 칠 때는 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키를 올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A마이너를 예를 들어 볼게요. A마이너를 노래를 했는데 A마이너 곡인데 C마이너로 한번 올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제 노래한 사람이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노래를 하게 될때 그럴 때나 아니면 여자분이 남자 노래를 할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A마이너에서 C마이너를 옮길 때 보통은 우리가 악보는 A 마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럼 C 마이너로 옮긴다라는 것은 벌써 A, B, C 이렇게 해서 온음 단위로 세 칸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A면 이제 C 마이너다 이렇게 해서 C 마이너를 치면 돼요. 근데 일단 A 마이너 곡을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볼게요. A 마이너 치고 E7을 한번 또 쳤다고 쳐요. 또 A 마이너 치고 그 다음에 A7, D마이너, E7, 이렇게 이제 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낮으니까 C마이너로 치게 되면 C마이너를 일단 먼저 쳐요. 그 다음에 E7이니까 A마이너 다음에 E7 나왔으니까 악보에 보시면 E7이니까 E, F, G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G 치다가 또 A마이너니까 원래 이제 C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C마이너. 그럼 이제 A7이 나오죠. 그러면 A7, C, A마이너가 C마이너가 됐으니까 A7은 C7이 되는 거죠. 그리고 D마이너를 또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 DEF. 그죠? 마이너니까 F마이너. E7은 또 E7이니까 아까 우리가 EFG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EFG 순서대로. 그러면 G.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 칸씩 올리다 보면 계속 산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죠. 세 개로 올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는 뭐죠? 예를 들어 A에서 세 개를 올리면 A, B, C가 되고 A마이너에서 C마이너 되죠. E에서 E7을 세칸 올리면 E, F, G. 그리고 A7도 마찬가지죠. A7도 A, B, C7. 그리고 D 마이너는 어떻게 되죠? D, E, F, F 마이너.
그리고 E7은 EFG. 근데 즉흥으로 바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두는 게 뭐 처음에 잘 모르시면 적어두면 되는데 이 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본책 107쪽에 보면 A마이너 이렇게 해서 A마이너 곡이면 A마이너 곡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코드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A마이너가 처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키가 코드가 A마이너 코드,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B-7 플랫 5라고 해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C 코드가 좀 나와요. 세 번째 음은 C 코드 나와요. 네 번째는 D-. 다섯 번째 음은 E7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음은 F. 일곱 번째 음은 G7. 요 정도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도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A마이너는 1, B마이너 7 플랫 5는 2, C 코드는 3, D마이너는 4, E7은 5, F는 6, 그리고 G7은 7,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통기타를 연습할 때 1, 2, 3, 4, 5, 6, 7, 1.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이거를 마이너 패밀리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 곡에서는 반드시 이걸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악보 없이 코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A마이너만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C마이너로도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제곡을 C마이너로 올릴 거니까. 그러면 C마이너를 일단 먼저 연습했어요. 이 표를 보고 C마이너, 그 다음에 D-7 플랫 5가 2도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3도가 E 플랫이 돼요. 4도는 F마이너, 5도는 G7, 6도는 A 플랫, 7도는 B플랫.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두면은, 아, 내가 C마이너 곡에서 2도로 간다. 3도는 E플랫. 4도는 F마이너. 5도는 G7. 6도는 A플랫. 7도는 B플랫. 이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키를 바꾸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 키 바꿈을 그냥 여러분들이 A는 C로 올렸으니까 A, B, C 세 칸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가 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코드가 계속 빨리빨리 바뀌어질수록 그것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A마이너 키를 연습을 일단 해주세요. A마이너, B플랫마이너, 7, C, D, E7, F, G7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항상 숫자로 1도, 2도, 3도 이렇게 생각 의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어떤 키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 이거는 몇 도로 흘러가는 느낌이구나가 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제곡에서 E7 올라가고 그 다음에 E7 한 다음에 다시 A마이너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A7으로 흘러가고 D마이너 그 다음에 E7 A마이너 이거를 C마이너로 할 때 당연히 C마이너를 1도로 보고 G7을 5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도로 갔다라는 의식이 있겠죠. 1도에서 1도 7, 그 다음에 4도인 F마이너로 가고 5도인 G7으로 갔다가 다시 1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이너가 되게 친숙해지거든요. E마이너를 한번 해볼게요. E마이너 키에서는 E마이너가 첫 번째 나고요. 두 번째는
F#7 flat 5, 세 번째는 G, 네 번째는 A마이너, 다섯 번째는 B7, 여섯 번째는 C, 일곱 번째는 D7, E마이너.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이너 곡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 없이 친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그 표를 이제 다이어토닉 어떤 진행에 대한 연습이 미리 되어 있고 그 키에 어떤 코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노래의 멜로디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 키가 저절로 찾아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1도, 4도, 5도는 찾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1, 2, 3, 4, 5, 6, 7도까지 다양하게 칠 때는 이 우리가 키를 올릴 때는 이런 표를 보면서 미리 연습해 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평상시에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된 기타는 미니 기타예요. 미니 기타 치고는 소리가 꽤 괜찮고 특히 손이 좀 작으신 여성분이나 어깨가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기타를 적극 추천합니다. 색깔은 이거 말고 마호가니 색깔, 검은 약간 갈색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 스프루스죠. 뒤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왜 이게 튀어나왔냐면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창판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EQ도 있고 EQ 튜닝기도 장착이 됐고요. 여기 잭을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작은 바디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줍니다. 이렇게 치면서 저는 약간 일렉처럼 이 기타를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밴딩이라든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줄을 갈면 또 소리가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한 후에 이제 한 3개월 단위로 다양한 줄도 한번 써보면 아 기타가 줄에 따라도 소리가 상당히 달라지는구나 또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기타 구매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책 필요하신 분 교재 신청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